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친구 차인데 고장이 하나둘씩 나면서 차를 바꿔야겠다고 헛소리를 해가지고 제가 고쳐주러 왔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 주유구 캡 연결하는 와이어가 끊어졌대요. 뭐 이건 고장이라고 할 수도 없겠고 하나는 조수석 도어 잠금이 이상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열고 닫을 수 있는 버튼이 없고 이걸로 모두 제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열어보면요. 네, 이런 소리가 나면서 조수석만 이렇게 안 열려 있거든요. 열어볼게요. 별 문제 아닌데 이런 거 가지고 차 바꾼다고 하는 거 보니까 돈이 많거나 아니면 차를 진심으로 바꾸고 싶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내가 차를 못 바꾸게 하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름 넣을 때 뚜껑 열고 닫는 건데 분실되지 말라고 와이어가 달려 있어요. 근데 얘가 재질이 플라스틱? 그런 느낌이거든요? 고무인가? 오래 쓰다 보면 당연히 끊어지겠죠? 그래서 얘가 끊어졌다고 합니다. 이 와이어만 따로 팔면 될 텐데 팔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걸 9,000원 주고 통째로 사야 됩니다. 물론 제 차였다면 이런 집에서 남는 끈들을 이용을 해서 그냥 여기다가 연결을 했을 것 같지만 친구 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냥 부품을 새로 사왔습니다. 그리고 도어 액츄레이터는요, 얘가 조수석 건데 배송이 실제로 이렇게 왔어요. 53,000원? 그러니까 이때 나왔던 경쟁 차종 모닝을 보면요, 가격이 만 원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렇게 부품 가격이 5배가 차이가 납니다. What the? 이게 뭐라고, 진짜. 아, 쉐보레는 진짜 지옥. 어쨌든 이거를 교체를 해볼게요. 여기 포켓 안쪽에 십자볼트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쪽에 손잡이 안쪽에도 십자볼트가 하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옷도 샀어요. 제가 예전부터 입고 싶었던 멜빵 바지인데 예뻐서 그냥 평상시에도 입고 다닙니다. Top down, driver 45 wind in my face. Yeah, no time to think about slowing down. Fuck yesterday. Let's go out to the city lights, girl. Got me feeling like fading away. Yeah, right now I think we need a net long holiday. 안쪽에 이렇게 얘가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쪽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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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잘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냥 제끼시면 될것 같아요. 핀이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따라서. 그래서 여기 틈에 뭘 넣고 벌리라고 틈을 만들어 놓는데 여기는 틈이 없어요. 그래서 대충 그냥 아무 때나 쑤셔 넣어야 될것 같아요. 플라스틱 헤라는 이게 너무 잘 휘어가지고 충분한 힘을 줄 수가 없어요. 리무버나 일자 드라이버 같은 걸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철판에 최대한 키스가 안 나게 하는 게 좋겠죠? 커넥터 있죠? 이걸 눌러서 빼주시면 돼요. 비닐을 끈적끈적인 걸안 해놔서 이건 좋네. 어? 친구가 커피 갖다 줬어요.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쪽으로 밀고 밀어서 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구멍 두 개 걸려있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밀어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철사를 빼주는데 플라스틱을 저 안쪽으로 밀어주세요. 이렇게 밀면 이게 빠지는 거 보이죠? 얘를 빼주시고 이렇게 빼면 됩니다. 분리가 됐고요. 어쩐 일로 얘가 별 볼트가 아니고 십자 볼트입니다. 쉐보레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옥타이드 본드가 있어가지고 쉽게 좀 안 풀리는 경향이 있어요. 시트 같은 거 드러내실 때 전동공구 사용 안 하시고 수공구로 하셨다가 정비소 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 철사는 이 잠금 고리로부터 오는 철사인 것 같아요. 이 고리. 이렇게 밀어서 빼주시면 돼요. 플라스틱 고리를 뺀 다음에 스틱형 잠금은 이게 뭔가 구조도 굉장히 복잡하고
분해 조립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걸 고집을 하는 이유가 굳이 없을 것 같아요. 정비성에서도 상당히 떨어지네요. 커넥터가 있네요. 얘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 같은데 여기 밑에 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제끼고 나서 이렇게 빠지네요. 이렇게 구리스가 굉장히 많이 발려져 있어가지고 만지면 손이 굉장히 더러워집니다. 뭔가 이상한데? 아 진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분명히 조수석 프론트 주문했거든요. 근데 운전석이 왔어요. 이거 보세요. 모양이 반대입니다. 이거는 반품을 하고 문몰에 가서 이걸 사와서 교체를 하든지 오프라인 부품점에 재고가 없다고 그러면 이거를 다시 재조립을 하고 다음에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할 줄 알았다. 네, 안녕하세요. 저 부품 문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13년식 임파크예요. 조수석 그 도어 액츄레이터 있잖아요. 도어 렉시 그게 있나 했어요. 아,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부품을 사러 가보겠습니다. One hour later. 새로 사왔습니다. 네, 이제 생긴 게 똑같죠? 뭐 어디가 정확히 고장 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갈아 껴 보겠습니다. Top down, we drive a 45 wind in our face. No time to think about slowing down, fuck yesterday. Let's go out to the city lights, girl, got me feeling right, fading away. Yeah, it's right now, I think we need a that long holiday.손잡이를 당기면 위로 올라가서 문을 열어주는 것 같아. 이거를 이렇게 붙인 다음에 이 구멍으로 얘를 나오게 한 다음에 여기다 장착을 해주세요. 됐다. 그 다음에 이렇게 눌러서 이걸 잘 넣어주셔야 돼요. 볼트 생긴 게 다르네요.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소리가 다시 안 나는데? 운전석도 이상하네. 제대로 작동하는데 운전석에서 지금 소리가 나요. 이것도 조만간 고장이 나던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냥 갈아버릴까? 부품이 잘못 온 게 쓰라고 보낸 것 같아요. 미래를 보시고 이렇게 바꿔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방법은 동일하니까 이거는 제가 빨리 그냥 갈아버리겠습니다. Dance floor, dance floor. Where do you now staying out more? Oh well. Lost my phone, let me your cell. I think that I love you, no one else above you. Feeling like we've been okay. See, it's time to get away now. Moving to a new town, driving on a motorway. Yeah. 끝났는데 일단 테스트. 테이프로 묶어놨네요. 잡아서 빼면 될 것 같은데. 차를 더 오래 타서
살림살이가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정비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